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요. 네. 월요일에 저희와 함께 월요일에 남자 네. 권순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여전하시네. 아, 예, 손 한번 또 흔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네. 함께 최장기 고정 게스트죠. 네. 아, 감사합니다. 저를 자리 안 빼 주셔서. 아유. 아니요. 어떻게 저희가 우리 권순우 기자님 오늘은 기업 두 개의 기업 얘기를 할 텐데 예. 먼저 한국 타이어 그룹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국 뭐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하죠 요즘은. 예, 그거부터가 되게 이름에 입에 잘 안 와닿죠. 예. 여기가 참 타이어인데 테크놀로지 그룹이니까. 여기가 뭐 저도 제가 여기 출입하고 있는데도 입에 잘 안 맞아요. 이게 옛날 한타 그랬는데 그죠? 예, 한타 그룹이라 그럴 때도 사실 한타 그룹의 옛날 이름도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원래 조금 특이한 회사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지주사 이름을 바꿨고 예. 한국 타이어라는 회사는 또 없어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룹 이름을 바꾼 거는 이전에 그 한국 타이어라는 어떤 그 타이어 회사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추가로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보려고 했었어요. 예. 부품 솔루션.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 외 부품 같은 솔루션 같은 것도 좀 같이 해보려고 이름을 바꿨는데 워낙 좀 기업 자체가 좀 폐쇄적이고 그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바꿨다가 그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 테크놀로지한테도 소송을 당했어요. 소송을 당해서 코스닥 상장사한테? 네, 그 이름이 똑같다.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1심에서 졌습니다. 네. 졌어요 또?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 간판 뜯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기자들도 네, 기자들도 같이 가고 막 그랬었어요. 아이고, 근데 뭔가 이게 좀 요새 들어서 뭔가 좀 어두운 기운이 좀 감도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 바꾼 것도 이렇게 됐고 그 전에 작년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굉장히 그 힘들게 그렇죠. 받았습니다. 심지어 4국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세청 4국이라 그러면은 기획조사로 좀 유명한 부서예요. 저기 대검으로 보면 중수부죠. 예, 그렇죠. 그리고서 그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뭔가 좀 조현범 사장의 어떤 비리가 발견이 돼가지고 네. 이게 검찰에 넘겨지면서 또 1심에서 그 뭐 집행유예긴 하지만 어쨌든 실형선고가 나왔습니다. 조현범 사장이라는 게 둘째죠. 요번에 그 저 조영래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주겠다고 한. 예, 예. 예. 근데 그때 그 사건도 되게 좀 뭐 저는 이 표현을 좀 과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되게 치졸한 범죄가 드러났어요. 뭐예요? 그 조현범 사장의 범죄가 뭐 납품업체한테 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품업체한테 돈을 받는데 네. 건당으로 받은 것 그러니까 건당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2008년부터 네. 2018년까지 매월 500만 원씩. 아니 나도 그 기사 보고 그 재벌 아니에요. 재벌. 그러니까 예. 경영권을 물려받는 2세인데 3세지. 500만 원. 예, 매월 500만 원씩. 123회에 걸쳐서 6억 1,500만 원. 그거 지금 재판 중이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났어요. 유죄. 예, 3년 실형에 4년 집행유예 나와 가지고 일단 네. 그 지금 민간 세상에 살고는 계십니다. 인간 세상. 예, 그리고 2018년부터 17년까지는 계열사 자금을 뭐 매월 200에서 300만 원씩 102회에 걸쳐서 갈취한 예. 혐의를 예. 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형인 조현식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예. 그 외국에다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누나한테 월급을 줬어요. 요즘... 누나가 이번에 이제 아버지 치매다. 그래서 내가 아, 그 누나 말고 둘째 누나. 둘째 누나?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혐의들이 막 드러나면서 야 이거 한국 타이어 그룹,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그룹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이거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그러면 헷갈리실 분들이 좀 네.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요새 그렇게 씁니다. 기사 쓸 때 이렇게 이름을 쓰고 괄호 열고서 이하 한국 타이어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데 네. 좀 헷갈리실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최근에는 좀 경영검증이 좀 났었는데 제가 앞서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던 이유가 지금에 있는 일련의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지금까지 왔었던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일단 최근 뉴스를 보면은
여기는 그 조양래 회장 이하에 남매가 4남매가 있습니다. 네. 누나 둘이 먼저 있고 장녀 차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 2, 3, 4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 네. 그 나눔재단 이사장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눔재단 이사장이라는 예. 거. 여기가 그 조양래 회장을 상대로 성년후견 신청을 했는데요. 성년후견 신청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가 됐든 아무니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뭔가 의사 결정을 잘 못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막 꼬드겨가지고 속여갖고 어디에 뭐 사인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 막아주는 거죠.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그 후견이 고인이 됐습니다만 신격호 회장도 몇 년 전에 그거를 큰 아들인가 그거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여동생이 성년후견 신청했었어요. 여동생이 그래. 그러니까 왜 여동생이 성년후견을 신청했었냐면은 아들 둘이 싸우면서 큰 아들이 아유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한 것 같다,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치매인 것 같다. 그런데 생전에 그 정신 멀쩡하실 때 나를 후계자로 지목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거기서 나서가지고 야 이거 둘 다 믿을 수 없다면은 내가 네. 평생을 우리 오빠를 모셔온 내가 성년후견인을 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성년후견 제도가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이상한 판단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은 지난달 초에 있었던 조양래 회장이 자기의 지분을 막내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네. 조현범 사장한테 자기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예. 증연 아니고 매각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 한국타이어 그룹이 되게 특이했던 게 형하고 동생이 같이 경영을 하는데 형이 먼저 했다, 동생이 먼저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분율이 똑같았어요. 19%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아버지의 판단만 남았다라는 게 항상 얘기가 돼 왔었는데 그 지난달 초에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 지분을 둘째에게 팔겠다라는 거를 이제 공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뭐 그냥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후계자는 둘째 아들이다라는 건데 이게 그 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뭐 지주의 부회장이 형이었고 네. 자회사의 사장이 동생이었어요. 그게 사업회사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 지주가 지배권이 있으니까. 지주 회장은 아버지고 지주 부회장이 형이니까 실권은 형한테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 그룹의 대부분의 어떤 그 사업은 사업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이어를 사장을 하고 있는 조영범 사장이 후계자인가? 예. 이게 약간 헷갈렸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양래 회장이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둘째 네. 아들이라고. 네. 근데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달 후에 그 딸, 첫째 딸이 우리 아버지의 판단, 성년 후견을 내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말을 좀 쉽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 치매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로 인한 상황 판단을 잘 못했기 때문에 조현범 사장한테 지분을 줘서 경영권을 물려준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게 아까 전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게 나쁜 사람이 정신 그 감정을 좀 받아야 되는 사람을 속여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걸 방지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딸의 어떤 입장을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조영범 사장이 되는 거고 정신 감정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방지하겠다라는 사람이 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사례죠. 예.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 여기 저 사남매가 그러면 저 한진의 그 삼남매랑은 사촌지간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 효성이라고 효성. 효성, 효성 조씨. 효성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 거기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싸웠었는데 예. 효성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효성. 예. 아, 조성래, 그, 조양래. 예. 아 거기가 그 예전에 MB. 아 여기가 MB는 MB. 우리가 MB예요? 예. 조현범 씨가 MB 사위예요. 네, 그리고 아. 이제 그 조현범 씨가 MB 사위라는 것도 한국타이어의 약간 어두운 기운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번 정부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MB 쪽이랑 감정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MB 사위라는 점과 그 조현범 씨가 예전에 MB 시절에 그 자원외교 관련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조양래 회장이 결국 바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성명을 좀 제가 좀 번역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첫 번째 문장에 뭐가 있냐면은 정말 사랑하는 첫딸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저야말로 저 첫째 딸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이 얘기가 첫 문장에 나옵니다. 첫째 딸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아버지가 화가 났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자기는 건강하다는 얘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첫째 딸이 괜찮은 건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조현범 사장에게 15년간 실질적인 경영을 맡겨왔고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서 전부터 최대 주주로 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두 아들의 어떤 그 경로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이 과정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조현식 첫째 아들인 조현식 부회장이 먼저 한국타이어 사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주 부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기에는 사장을 맡기고 좀 더 큰 지주회사를 맡긴 큰형에게 더 방점을 찍은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둘째 아들이 계속 그쪽 한국 타이어 사장을 했었는데 그것에 그런 그 후계 구도에 대해서 아버지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네. 15년 동안 나는 실질적인 경영을 둘째 아들에게 맡겨왔다.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최대 주주로 이게 그 점을 찍어왔다라는 걸 말씀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이 시점에 왜 조양래 회장이 지분 매각을 했느냐를 가지고도 지난달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가족 간의 최대 주주 지위를 두리고 벌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최근 몇 달 동안 가족 간 최대 주주로 지위를 두고서 벌인 일종의 움직임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서 조현범 사장의 어떤 그 1심 판결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도 되게 특이했던 게 그 조현범 사장이 무죄로 나왔을 때가 아니라 유죄 판정을 받았는데 승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네. 아니 왜 유죄 판결이 나왔고 1심이기 때문에 2심을 또 가야 되는데 왜 이 시점에 승계를 하느냐. 근데 지금 상황으로 법적인 건 가봐야 되지만 2심에서 뒤집어지거나 무죄 판결 받을 성이 별로 없다라고 봐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예.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을 후계자로 지목하는 거하고 유죄를 받은 사람을 지목하는 건 다르잖아요. 사회적인 비판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심 유죄를 받았는데 후계자로 지목을 하는 데다가 그 사람이 심지어 MB 사위야.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조양래 회장이 그 시점에 맞춰서 승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그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조양래 회장 얘기는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범 사장의 입지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잘 그 경영을 해오다가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입지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틈을 타서 조현식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현범 사장을 그러니까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누나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누나가 나타나진 않았었어요. 예. 근데 조현식 부회장을 중심으로 야 이렇게 되면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는 타이밍 아닌가? 그리고 실제 대표이사를 그만뒀었죠, 그때. 예, 조현범 사장은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4월에 그러니까 4월이면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조현식 부회장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서한을 보냅니다. 주주들한테 이거는 사실상의 반성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한국타이어 그룹이 주주서한을 발송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현식 부회장이 여기서 이제 반성문 비슷하게 내면서 정말 실적 부진과 오너 일가의 기소 이슈에 대해서 기소 이슈라 하면 동생 물론 자기도 있지만 혐의는 둘째가 더 세니까 여기서 통렬하게 반성을 한다. 주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반성인 듯 보이지만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성을 질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독 책임자가 반성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생이 잘못한 거에 정말 제가 반성합니다. 내가 그룹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계열사 사장의 잘못을 미리 끊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라는 얘기는 이 그룹의 리더는 나라는 표시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런 주주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밖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근데 공식적인 루트는 사업회사들과 대부분 갖고 있어요. 법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조직을. 네. 근데 조현식 부회장이 그 당시에 그쪽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라인이 아닌 쪽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 얘기는 조현식 부회장이 그러면 그 둘째 조현범 사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룹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그 정말 그 조양래 회장 입장에서 아니면 조현범 사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현 회장 나는 둘째한테 넘길 생각이었는데
첫째가 저렇게 치고 나오면 나중에 좀 더 곤란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싸움이 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을 때 결정을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한쪽에서는 조현범 사장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찾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나 지금 이게 재판도 재판인데 형이 저렇게 나오면은 그 구도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심에서 그 구속이 된 게 아니고 네. 감옥에 간 게 아니고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이제 했었다라는 거를 조양래 회장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거기에 일련의 움직임은 4월에 있었던 주주선을 비롯해서 그룹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첫째 네. 형의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들끼리 뭐 그 갖고 있는 지분 가지고 뭐 누구 건이 내 건이 그건 별로 관심 없거든요, 솔직히. 예. 근데 주주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사실. 그러니까 그 회사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실 때 예.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재미, 그 어떤 흥미, 재벌 간의 가정 싸움의 흥미의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재미로. 그런데 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주식하시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주식 투자 전략 중에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예. 이벤트 드리븐은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벤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예. 여기서 경영권 분쟁이 발발을 할 경우에 예. 어디가 그러니까 그럼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권 분쟁이 격해졌을 때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그래 한진칼 같은 경우 뭐 날라가 버렸으니까 예. 아니면 안정화가 됐을 때 주가가 안정화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하나 일단 있는 거고 예. 첫 번째 시나리오를 짜셔야 되는 거고 둘째 시나리오는 경영권 분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두 번째 시나리오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 보실 때는 아 그러면 그때 가서 사건을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아버지가 나섰기 때문에 여기서 경영권 분쟁이 종결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판단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뭐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첫 번째 판단으로 해서 경영권 문제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야 우리 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원래 준비했던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안항공 인수 딜이 깨졌을 때 아니면은 성사됐을 때 성사될 경우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깨졌을 때 새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딜이 깨질 거냐 갈 거냐에 대해서 뉴스를 같이 팔로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뭐 아시아나항공 얘기 좀 해보시죠. 뭐 그 저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예. 아시아나항공 준비를 해오셨는데 아시아나항공 지금 HDC하고 깨진 거죠? 아직 안 깨졌죠. 거의 깨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재실사를 요구를 했어요. 무슨 저런 얘기, 그 시간 끌기고, 뭐, 국영화 한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이 한국타이어는 마무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타이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조양래 회장은 지금 이렇게 아프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일주일에 세 번씩 골프 치고 뭐, PT도 받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좀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정프로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딸의 그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보면은 이게 더 네. 갈지 안 갈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딸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공익활동 등 사회환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다. 네. 그러면서 거기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은 작년 말에 가족회의를 해서 그 이 경영의 지배구조 자체를 지금 오너가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고 재단에다가 지분을 다 넘긴 다음에 거기에 가족들은 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있고 재단의 이사로 예 전문 경영인으로 경영을 꾸려가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모양은 그거 좋네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딸의 주장입니다. 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조희경 이사장 딸이라 그랬잖아요. 맞딸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재산이 공익재단으로 간다면 네. 새로 세우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그 최대 주주로서의 어떤 명예로운 이사로서 그 가문이 남고 나머지는 전문 경영 체제로 가기로 했다라는 게 조희경 이사장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희경 이사장이 조양래 회장이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서 조희경 이사장이 계속적으로 이거를 주장을 한다면은
어쨌든 조양래 회장은 법원에 가서 자기가 신문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정신 상태가 괜찮은지. 아, 그 일방적으로 신청하면은 그 사람이 신청 당한 사람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후견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까지 강제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조약,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들은 걸로는 그, 조기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나 정신 이상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조희경 의사장이 단순히. 난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멘트가 되게 재밌어요. 조영래 회장 멘트가. 네. 거기 나온 것 중에 네. 뭐, 아니, 재단의 뜻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영래 회장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거 그때 가족회의에서 재산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했으면은, 그거는 니네 돈 가지고 해라. 많이 줬잖냐. 많이 줬잖냐. 라는 얘기를 조양래 회장이 해요. 왜냐면 이게 그 조희경 이사장의 전략. 이게 이 가족회의에서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재단으로 보내기로 했다라는 걸 가족회의 때 얘기를 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여기서 반박이 일어난 부분들이 조양래 회장이 거기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 마무리가 되기는 좀 힘든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째 아들인 조현식 부회장 쪽은 주주로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기가 같은 편이라고 공식화하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싸움이 열었더니 첫째 아들이 싹 빠지면서 어디로 갈지 내가 캐스팅이다. 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캐스팅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어차피 지분을 합쳐봐야 뭐 30%밖에 안 되니까 그렇진 않은데 네. 어쨌든 이 그 공방이 아버지의 반박은 대부분 딸이 먼저 던져놓은 것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아버지를 공격하진 않겠지만 네.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법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양래 회장은 어쨌든 둘째 아들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거는 뭐 변화 없는 것 같고, 그죠? 근데 그것조차를 의심하는 거죠. 누가요? 그 조희경 이사장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 약간 이상하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정신 이상하다는 거는 네. 아 둘째 아들한테 준 게 이상하다고 한 거고. 에헤. 이 전에는 우리가 가문의 이사로 남고 재단으로 가겠다라는 판단을 아버지랑 같이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딸은. 네.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들한테 준 거를 아들이 가서 막 들들들들 볶았거나 뭔가 다른 비자발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희경 이사장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둘째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조영래 회장이 아니 난 정신 이상하지 않아. 그냥 내 뜻이 이거야 라고 밝히고 조현범에게 그러니까 둘째 아들한테 주면 그 과정이 끝나면 조현범이 이제 회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회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주총 열어서 이제 자기가 뭐 회장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정말 추한 꼴 보는 거죠. 뭐 가족회의 녹취록이 나온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 예를 들면은 그 가족들끼리는 알고 있는 비자금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고. 예전에 효성그룹은 이렇지 않았는데 아니 그 가게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이 조양래 회장님 그 회장 그 윗선에서 네. 그 형제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조 누구죠? 잘 나눴죠. 조홍래 네. 조양래 또 누구죠? 조일래 회장님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동양나이론 뭐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아 근데 효성에 이어서 한타그룹까지 이렇게 되니까 좀 씁쓸하긴 하네. 그렇죠. 근데 아까 이거를 그러니까 씁쓸하냐 아니냐로 보는 거는 일단 일종의 스토리로 보는 거고 이벤트 드리븐적인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갈등이 단순하게 봉합될 거냐 아니면 이게 확전될 거냐 이거를 봤을 때 저는 네. 근데 전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주식투자를 했습니다만 이런 걸로는 저는 안 먹어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벤트 드리븐 안 해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뭐 예측 불가인데다가 아, 내 돈을 왜 이 사람들의 가족 싸움에 예측 불가한 상황에 내 돈을 넣어야 돼요? 예? 그랬다 많이 먹을 수 있죠. 안 그래도 좋은 기업들 많은데 성실하게 견실하게 막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도 있는데 네. 뭐하러 저 아버지 보고 정신병자다 난 아니다 이런 데다가 내가 돈을 넣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전문적인 헤지펀드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할 수 있고 법률적인 조언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그 경영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헤지 펀드들이 이벤트 드래븐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건을 그 단순히 남의 사건으로 보시기보다는 그 그리고 야 쟤네 싸운데 주식 투자하자 막 이런 식으로 보시지 말고 그러니까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타보다 보니까 현타가 온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롯데그룹도 그렇잖아요. 롯데그룹도 그 경영 분쟁 한다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쓰겠는데 지금 롯데그룹 한번 보십시오. 이 롯데쇼핑 주가 이거. 물론 이제 쇼핑 그 백화점 주가가 다 안 좋긴 안 좋았어도 지금 77,900원이에요. 지금 2011년도에 48만 원 하던 건. 자 그리고 경영 문제가 있었을 때. 네. 그 어떻게 아시아 하나 짧게 컴팩트하게 좀 정리하고 갑니까? 아니, 근데 그게 워낙 큰 주제라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 그랬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 그랬었냐면은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에다가 재실사를 요구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딜이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라고 봤을 때. 진짜 현대산업개발이 생떼를 부리는 거라면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거고 현대산업개발이 얘기한 그 요구했던 그 제실사가 상대방 쪽에서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그 딜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AC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평가를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코로나에.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애널리스트들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해서 네가티브하게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2,500억 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이거를 인수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국투자증권 김치호 흥국증권의 김승준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포기하는 게 낫다. 예. 그럼 이게 포기할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포기가 될 것 같다라고 본다면 이벤트 드리븐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오히려 주가가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국유화 얘기가 나왔을 때. 국유화 얘기가 나오니까 아시아나항공 주가하고 아시아나 IDT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국유화 얘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그 국유화가 일종의 그 카드예요. 그냥 니네 빨리 이거 협상 안 하면 우리의 플랜 B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인수 당사자가 아닌 정부 쪽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매각을 하고 있는 금호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야 니네 이거 안 되면 플랜 B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현대산업개발 너네 너무 그렇게 세게 나오지 마라는 어떤 블러핑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근데 인수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국유화가 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이나 IDT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국유화는 가능한 그러니까 나라가 직접 운영한다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뭐 산업은행 이런 데서 그냥 지분을 이제 대주주가 된다는 뜻인데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 그냥 두면은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에서 ABS를 제일 많이 발행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항공이죠. 색동이 1차부터 시작해도 해가지고 엄청난 자산 유동화 증권이 있어요. 네네네. 매출 채권으로 그죠? 그거가 이제 실질적으로 부도. 왜냐면 한 등급만 낮아지면 부도가 나거든. 아주 기한 이익 상실이라 그래요.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저 금융시장에 또 혼란이 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적항공사 중에 2위 업체를 그냥 두면 이게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산업의 특성,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전시에는 다 동원해야 되고 뭐 이런 그 항공산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유화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답은 아니죠, 그게. 저는 이 사건을 다 배제하고 그 민간 자산의 국유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어떤 뭐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정으로 해서 이제 국유화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뭐 캠코라든지 아니면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소유하게 되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그 회사들 중에 진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 성장을 하고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직원들이 어떻게 그 에너지를 갖고 이런 사례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민간에서도 뭐 재벌이네 만에 그래가지고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공공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공공은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유화를 해가지고 제대로 뭔가 진짜 그 민간 기업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번 국유화가 돼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면은 국유화를 처음 했던 어떤 취지와 어떤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나항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 민간 자본, 그러니까 자산을 국유화를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사냐 이거죠. 이거 지금 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도 좌절됐죠.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무드로 가면 HTC에서 현산에서 이거 제약 주고 살려고 하는 아이너시들이 뭐 이거 포기하는 게 낫다고 리포트 쓰는 게 다 군불 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근데 사실 지금 산업은행이나 현대산업은행 입장에서도 네. 사실 팔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팔고 싶어 하는데 안 산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그 과정에 제일 많이 경험 있는 데가 산업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업은행도 이거 떠안았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근데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뒤에 오늘 증시 개장 상황과 또 전략 같은 걸 또 잘 설명해 주실 네. 염승환 차장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